오늘 제 딸 한재영과 제 소중한 가족이 된 사위 강형군이 국회에 열을 맺고 첫발을 내딛는 뜻깊은 날, 아버지로서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두 선남선녀의 결혼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축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지혜야, 그리고 믿음직한 우리 사위 태훈아, 두 사람의 결혼을 아버지는 진심으로 축하하고 응원한다. 너희는 꼭 복받은 사람, 복받는 가정이 되겠다. 지난번 생일 때 아빠는 마라톤을 좋아하는데 형이 아빠는 테니스를 좋아하신다고 하더라. 오늘 결혼한 여인이 나는 아빠가 좋아하는 마라톤과 테니스 부부처럼 삶을 가꾸어 나가길 바란다. 어찌 보면 너희 둘은 인생하는 경기 이럴 때는 선수이고 이제 그 출발점에 선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마라톤 같은 인생을 살아라. 오늘부터 시작하는 인생의 여정은 급사 마라톤 같다 하셨구나. 마라톤은 42.19km인데 오늘부터 1년씩 2km 완성하면 아마 너희들은 42세에 들어와요. 70을 넘어서게 되겠구나. 할아버지 한 분이 되겠네. 우리 신앙심과 둘이 안공과 콩, 굴바지로 하며 멋진 레이스를 펼치빈다. 초반에 기분 좋다고 오버패스하지 말고 후반에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라. 마라톤에서 10km하고 30km 구간이 아주 달리기 좋은데 인생에서도 40세에서 20세까지는 시간이 엄청 빨랐다. 단 1초에 소중함을 인생의 시간을 기대하고 매일매일 아름다운 인생의 레이스를 펼친 거다. 장고와 시집을 보내는 양가 부모들은 너희들이 인생의 여정에서 행복한 레이스를 펼칠 때는 웃으면서 박수를 치고 테니스가 쳐질 때는 곁에서 파도를 건드리면서 너희들의 활력을 펼칠 수 있도록 응원해주마. 너희들의 인생의 마라톤 레이스는 양가 부모와 오늘 오신 한인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둘째,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테니스 경처럼 인생을 살아라. 도창, 무수, 아름다콩, 다음 동안 사랑과 행복을 서로 주고받는 공 내기를 통하여 테니스의 즐거움을 아름다운 인생의 여정으로 바꾸기 바란다. 태훈이와 지혜는 상대방을 반드시 이해하는 절대 아니고 평생 함께 가는 동반자란다. 굳이 받기 어려운 서브로 공격하여 에이스를 따낼 필요 없고 굳이 강력한 스매싱으로 득점을 따낼 필요 없단다. 너희들의 인생 숙고는 0대0, 0대0, 로브, 로브란다. 테니스에서 로브하고 바위가 있는데 로브처럼 서로를 자주 칭찬해주고 바위처럼 바위 땅에 안 닿도록 서로 업어주고 배려하며 사랑하며 살기 바란다. 한편 마라톤이나 테니스는 인생의 여정에서도 슬프가 있기 마련인데 둘이 종파망을 버리고 욕심부리지 말고 회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충분히 극복해내리라 합니다. 사랑하는 딸 지혜야, 너 오늘 엄청 아름답구나. 지혜야, 너는 이름처럼 예쁘고 지혜가 많은 현모양처가 되기 바란다. 그리고 아빠가 마음에 쏙 드는 사위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더니 기분이 참 좋구나. 남편 태훈에게는 평생 존중하고 사랑스러운 아내가 되어 서로 아끼고 배려하고 열을 봐주고 좋은 일도 많이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엄마가 아빠를 잘 챙겨줬던 것처럼 이제 지혜가 태훈이를 잘 챙겨주길 바란다. 태훈이는 남편이자 나의 편이지 나의 아들이 아니다. 회사에 일이라 저리라 반성하지 말고 너무 챙겨주려 하지 말아라. 의견이 다르면 태훈이 하자는 대로 아빠 닮아 겸손을 하기도 당겼지만 그건 모르겠다 알았지. 우리 이제는 엄마 닮아서 음식도 잘하지만
자기도 감사함을 잊지 않고 목표만 그리고 아이를 특별히 좋아하니 너희 결혼 생활이 행복하여야 된다. 키워줄 엄마 건강할 때 아이 빨리 낳아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기다리신다. 끝으로 백년해라. 예전에는 결혼한 신랑 신부에게 백년해라 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많이 파이러 백년해라가 한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아름다운 인생 많이 웃고 즐겁게 살아라. 다시 한번 오늘 회사같이 화사하고 밤하늘에 대한 별빛같이 찬란한 너희들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더불어 귀한 자리에 함께해 주신 하빈교국에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 말씀 드리며 귀 가정에도 무한한 축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2023년 3월 4일 아름다운 봄날에 신랑 부모 선생님 오경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버지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